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지 오늘로 16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지도 6년이 넘었습니다. 요동체는 동북아 정세 속에 사뭇 달라진 북한의 행보,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성욱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연구위원, 김은강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사면초가 김정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디로 나아갈지 한번 집중 분석해보는 자리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정은 현대 회장이 금강산에 갔었거든요. 지금 아마 4시쯤 도착하는 걸 예정이 돼 있는데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꼭 16년 전 그죠? 1998년 11월 18일에 우리 금강산 관광객을 태운 금강호가 첫 출항길에 올랐는데, 당시 기억 나십니까? 그럼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우리 배가 우리 국민을 태우고 북한 바다를 통해서 북한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금강산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안위 문제가 또 중요하고, 네. 또 혹시 그런 우리 관광, 금강호라든지 그 후에 이제 설봉호 이런 우리 관광선들이 이제 오갔는데, 네. 이런 배들이 오가면서 혹시 우리 군사보안의 취약점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우리 군에서도 모든 보안 조치를 취하고 이런 해로 예. 관광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당시에 저도 뭐, 그때 이제 정주영, 생전에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끌고 방북을 했었잖아요. 그게 1998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장관이었는데, 북한에서도 그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보여줬습니까? 실시간은 아니고 네. 뉴스로 7시, 9시 뉴스에 이제 네. 집중적으로 편집해서 보내줬는데, 네. 북한에서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아주 좀 우리가 본 시각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조국을 반역해서 갔다가 네. 장군의 위대한 품, 저들이 서서히 시리즈로 엮어내는 영화가 있습니다. 민족과 운명. 거기에 이제 차홍이, 차덕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조국을 버리고 갔다가 장군님, 진정한 조국은 북한이다 하면서 장군님 품으로 왔는데 그 시리즈의 인물들 속에 묶어였습니다. 과거에는 도망쳐 갔다가 네. 다시 장군님 품을 찾아서 오는 이런 양심적인 한국의 이제 자본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야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섣대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국의 의도와 다르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 금강산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고 봤는데 그때 1군단, 2군단 지역에서 그 지역 경비 인원들이 쫙 철수해버리고 정말 길을 터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이제 경비 부대를 보강을 했더라고요. 보강을 해가지고 원거리에서 이제 서 이제 그 군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금강산이 저렇게 조금씩 열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북한 주민들이 그때 참 우스운 반응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남선 인민들인 줄 알았던데 아저씨들 다배 나왔네. 자, 알겠습니다. 아직 현정은 회장이 도착을 안한것 같은데 어쨌든 금강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이 이제 박왕자 씨 총격 사건으로 이게 이제 2008년이죠? 2008년에 중단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금강산 관광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뭐랄까요? 상당한 그 현금줄 아니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이제 꽉 막힌 상황인데 네.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북한에서. 그 자료 쪽으로 보면 네. 그때 한 해에 평균 한 3천만 달러 정도를 북한이 벌었다고 하니까 3천만 달러. 예. 벌었다고 하니까 이 돈을 북한이 왜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군인이 이제 그 남조선 관광객이라고 이제 하는데 한국 관광객을 통해서 향해서 자기들 경비 지역에 월세를 했기 때문에 쌌다?
이게 함부로 쏘지 못합니다. 북한 군인들은요, 반드시 네. 자기의 예, 소대장, 예. 그 상관이 명령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상관도 소대장도 결심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게 보이지 돈이 있고, 네. 또 그게 정치 돈이 있고, 뭐 다 이 줄이 있거든요. 그들이 네. 명령 받았었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쏘겠냐. 이건 알 수, 이건 상당히 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네. 우발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 향해서 주민들에게 했던 뭐 강연 제강들에서 북한은 뭐 고대로 이야기했어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그때 노렸던 건 뭐냐? 네. 이제 새로운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렇죠. 2008년이니까. 예.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게 해야 되겠는데. 네. 이 저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네. 상당히 그 남쪽도 이 관광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 매력을 느낀 줄 알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그 어떤 소동이 네. 뭐 그냥 길게 안 갈고 네. 몇 달 동안 뭐 그러다가 다시 또 네. 끊일 줄 알았죠. 네. 그렇지만 그게 오늘까지 지금 여전히 지금 그것 그 총격질 때문에 네. 국민 피해 때문에 결국은 열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북한이 자기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금강산 관광을 우리 민족이 최대 명산이니까 가야 되겠는데 네. 금강산 관광을 감으로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북한에 이 돈 주는 게 연간 3천만 달러면 네. 북한을 어디로 지금 자꾸 내모는 겁니까? 네.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도록 몰고 있고 네. 탄도미사일 가지도록 몰고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미사일 그리고 다련장포 이런 그 군사적 위협을 하도록 계속 내몰고 있단 말이죠. 네. 없을 때는 북한이 그걸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지금 아마 현대아산의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그 누적 그 매출 적자가 뭐 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 관광을 중단함으로써 그동안의 북한 지도층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현금이 차단된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중단을 해야 될지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우리 강철환 대표 좀 듣고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금강산 관광을 이제 그 중단시킨 이유가 네. 아까 첫 번째 목적은 아마 이제 그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길들이기 그런 것만 네. 했었고 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 그 정권이 네. 그 북한 내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엔 네. 잘해주다가 네. 다 투자한 다음에 다 빼앗고 그걸 갈취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이제 마치 남쪽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네. 그것을 몰수해서 자기네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 아, 네. 현대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막대먹은 생각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네. 결국은 한국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 올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오긴 오는데 네. 몇 사람 되지도 않고 네. 결국은 이제 한국인들이 가야 되는데 북한이 아마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걸 몰수해가지고 좀 떼돈을 벌어보려고 사실 시도했는데 결국은 망한 거죠, 그거는. 예. 북한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다시 좀 재결하자 뭐 이런 제스처를 계속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쉽겠죠. 네. 저들로서는 정말 무지 아쉽고 그때 예. 그야말로 현금 루트인데. 예, 그 서희 정책 미술을 이제 정말 뼈저리게 느낄 것 같고요. 네. 어떤 시기로라도 이거 재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완전 돌아서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방법을 더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과하라. 네. 그러면 될 수도 있다는데, 또 그건 하기 싫어하는 북한. 아. 지금 그 사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정말 저게, 저들로서는 큰 돈줄이기 때문에, 네. 사과하는 경우까지 오지 않을까. 아, 급하니까. 예, 급하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이제 사과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것은 박항자 씨 피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 당국이 우리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합의서. 네. 그것이 당국 차원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 네. 중요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 대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북한이 부당하게 몰수한 모든 재산들을 원위치 돌려주는 네. 그런 조치들이 선행돼야 네. 아마 금강산 관광이 뭔가 될 것이고 금방 우려하셨듯이 그것이 그 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는 네. 투명성과
현금보다는 현물로 네. 대체함으로써 그렇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같이 된다면 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정은 회장이 아마 이제 곧 이제 남북 저 고성에 있는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입국할 것 같긴 한데 현정은 회장은 어쨌든 북한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김정일 사망 때도 조문단으로 갔었던 거죠 당시에 갔죠. 네 그때 아마 김정은을 만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에 그 김정일 사망했을 때. 네. 그 중국 지도부가 조문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문단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이희호 여사하고 그 현정은 회장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정권이 이 두 분을 부른 이유는 네.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 네. 이거를 대내외에 이제 과시를 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 현대가 이제 북한에 쏟아부은 돈이 이거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공로를 이제 인정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개성공단에도 금강산 다시 오픈을 하려면 네.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현대가 북한의 통전부랑 같이 카운터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통전부는 돈을 가져가면 전부 다 네. 군사비로 탕진하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파트너를 이제 내각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각은 북한 이민경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각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금강산에 설치된 철조망을 다 걷어내고 네. 걷어내고 이제 그 남북한의 자유롭게 인민들이 만나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남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긴 다 통제가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 조금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광을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거 다 풀어놓고 네. 뭐 새롭게 하자. 네. 뭐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첨부하면 네. 우리 그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금강산을 감으로 해서 네. 그 천하절성의 명산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기회를 뺏은 셈이 네. 되거든요. 권리를 네. 권리를 뺏었죠. 왜냐하면 네. 남쪽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네. 북한 주민들, 학생들, 대학생들, 일반 주민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정말 민족의 명상을 갔단 말이죠. 남한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돼서 뭉텅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네. 거기다 철조망 치고 지금 하고 있으니. 네, 네. 지금 마침 저희가 그 금강산 관광 문제 그리고 현정은 회장의 방문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들어왔습니다. 잠시 방북 결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뜻깊은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관광이 멈춰선 채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금강산 관광 16주년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북측에서는 원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의미로 북측과 식수도 함께하면서 금년 내 반드시 관광 재개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서로 더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도 금강산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태로 저희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천하절경 금강산을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는 어려움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 재개의 뜻을 더 다지기 위해서 또 아태 분들, 그러니까 북측하고 같은 공동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처럼 무슨 친서가 구두 친서는 없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측 아태 관계자들에게 지난 정몽원 회장 11주기 추모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 행사도 성의껏 준비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원동현 부위원장 말고
아트. 아, 저. 아,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식의 공동 주최자로서 김양건 아태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한 일정이 생겨서 참석 못하게 되었다며 원동연 부위원장을 통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원동연 아태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관계자들이 한 20여 명 참석했습니다. 네. 글쎄, 하여튼 북측은 뜻과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길을 기어이 다시 열도록 하자며 굳은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식사 중에도 열려라 금강산 구호를 여러 번 외쳤습니다. 남측 북측 같이. 네. 고만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현정은 회장의 그 방북 결과 설명 그리고 기자들과 일문이탈 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양건 아태 위원장은 참석을 못했고 원동현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금년 내 관광 재개 물꼬를 트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았고 식사 중에 금강산 구호도 여러 차례 외쳤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구두 진선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죠.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북한이 정몽헌 이제 추도 때도 방북을 허용을 했고, 네.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관광 개시 16주년을 계기로 해서 또 현정은 회장을 북측으로 불러들인 것은 네.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네. 과시하고, 네. 비록 2차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무성의로 무산이를 했고 네. 그게 열렸다면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가 됐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정은 회장을 불러서 자기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네. 나타내고 또 현정은 회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네.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 대표, 어떻게 이게 연말에 이게 물꼬가 트면 어떻게 될까요? 금강산 재개 물꼬가 트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 예, 지난 예. 8월에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자라고 올해만해도 두 번을 갔죠. 그렇죠. 예, 5년 만에 거듭해서 두 번을 갔단 말이죠. 네. 저번에 갔을 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네. 뭐 북한도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데 사실 오늘에 북한이 좀 강력한 어떤 좀 자기들의 의지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참가해야 돼. 김영건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아니 남북관계보다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네.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못 참가한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런 거 보면 그냥 우리 그 현대가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부어 넣었습니까? 미안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6주년 되니 네. 그냥 조절하게 행사를 지내는 것이고 네. 다만 저는 뭐 이 그 관광, 금강산 관광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금강산 관광을 보신 것처럼 돈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돈을 주고 하지 말고, 네, 네. 북한 주민들도 금강산을 같이 봐야지, 남한 네. 주민들만 보고, 북한 주민들은 전혀 보지 못한 이런 절반짜리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네. 현금으로, 네. 그 현금이, 군사개발에 이용되지, 전용되지 않도록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걸 전제, 그리고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이런 약속을 또 확실하게 받은 뒤에 네. 할 때 하더라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 다른 주제로, 예, 네. 예, 저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현대의 카운터 파트너가 통전부 아닙니까? 네. 지금 김양건이 통전부 부장이고, 네. 원동연은 통전부 부부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조카통일하게 해서 움직이는 스파이 집단에 총책하고 네. 기업하고 뭔가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하려면 대화 파트너도 예, 내각하고 바꿔야 된다. 내각하고 경제 내각하고 이제 해야지 이게 네. 맞는 거지. 네. 이 조계 정보 기관하고 기업하고 사업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예. 자, 금강산 현정은 회장의 방북, 금강산 방북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